대한민국의 6일 농협, 전국 농협 61년 외양간을 이끌고 있는 우리, 몇대 회장님인가? 아,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공매수를 반갑고, 인생은 인생. 라고, 뭐 우리 저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60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아 열심히 즐겁게 살고 그다음에 그 즐겁게 사는 그 친구들 중에서 우리 외양간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올해 9월 달에 우리 저 서경 주관으로 전국 외양간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갖고 행사를 갖다 잘 치르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열일하신 우리 우덕기 국장님이 한번 말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늘 언제나 힘이 없을 때 또 활기가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멋진 삶을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농협 외양간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 저는 맨발 걷기를 여러분들께 권하고 집 근처에 가까운 매일매일 밟으면서 건강하게 공전보다 좀 나은 더 나빠지지 않는 나의 삶을 바꾸는데 맨발 걷기가 여러분들한테 맨발 걷기를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해서 진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멋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나의 미래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넓고 얘기가 들어오니까 미래가 그냥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아 멋있다. 작은 초반을 가지고 맞아요. 고마워. 그 다음에 외람되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우승명 목소리 안 들으면 내가 지금 내일 잠이 안 올 것 같다. 승명아 너도 한마디 해봐라. 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우승명. 아니 승명아 한마디 해봐. 여기서 그래 해봐. 자 형태 몰라 그래. 형태 다 와. 내가 다 보셔야 돼. 형태 형님 알아실 것도 많은데. 선배님 네. 1년 선배. 나이를 먹으니까 좀 정리하는 것도 많아, 그치? 근데 위암가는 끝까지 가고 싶은 거 있어. 그치? 맞아. 그래서 위암가만은 끝까지 가자고. 그래서 위암가는 끝까지 영원하라. 영원하라. 그 말도 그쵸. 위암가! 영원하라! 야, 진짜 우리 우승명. 우승명 최고다. 와 박수. 자 그 다음에 우리 농협 외양간의 전국 순례단장을 맡았던 정영국 대장. 정영국 한번 그래도 여기서 제가 또 이 호명을 받은 정영국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여러분들 얼굴이 그 화생기 좋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행복감이 그냥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주변에 좀 두루두루 보면서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다음에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자 멋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한정희 중앙농협 서울 중앙농협의 한정희. 와. 한마디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섭섭하잖아.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또 이게 보니까 고맙고 특히 또 이런 친구가 다음에 그래. 한번에 또 한번 만나보는 그래 또 서울 쪽으로 오러 온다고
있다고 또 하길래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정보에서 잘했어. 같이 또 이쪽으로 올라와서 DVD가 올라온 것 같아. 동영상.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 올라면 건강히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 맞아 맞아. 이들은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끝까지 저 100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합시다. 와 화이팅!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서경 외양간 남금호 회장님 그래도 한마디 그냥 술을 건배가 아니라 덕담. 건배한 사람들은 지나가고 안 그래요. 맞아. 그래 한마디 일어났으니까. 덕희야. 반갑다. 우리 항상 건강하고. 앞으로 무슨 TV지? 맨발 TV.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다음은 진짜 우리 저기 다시 아 그렇게 대구 경북 회장님인 이인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예, 말하기 힘들잖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유머이고요. 서경 친구들이 항상 서경 친구들이 오늘 더 맞아. 이상 발전할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 우리 대구 경북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와 화이팅 박수.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 홍석화 섹스폰을 항상 불러주는 우리 홍석화 우리 강서농협의 저기 산악회 산악 총무입니다. 500명을 거두고 500명 내가 20일 전에 임명돼 가지고 3일 전에 그 삼막길이라고 삼막길이다. 어. 거기 차 세 대 갔다 왔는데 아 계산 500명이 쉽지 않아. 아 근데 우리 이제 전임 이제 총무가 결정이 돼 갖고 공석이 돼 버린 거야. 나를 찍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우리 두 분들 이제 그 480명 대상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28분에 종쳤어. 아 마감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선착순. 지금 그럼 차기 조합장이 그건 아니고. 아니 그리고 나중에 대회부터 시작해. 자. 근데 아까 우리 정희가 100세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좀 많은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우리 90세까지는 남자들은 보니까 팔팔하게 우리 손님들 있잖아 사실 아프지 말고 살지 한숨 넘기는 게 반도 안 되더라고 진짜 끝까지 있어 보이는데 말하고 보니까 아 그래? 여자들은 80, 90 이렇게 많은데 남자들 80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권혁성 선배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다 어쨌든 우리 건강하게 80까지 다니면서 그 자, 뒤는 더움을 생각하고 짧게 뭐 공부 치고 운동도 하고 뭐 낙관 요거 힘든 기회죠. 친구의 나라 다음에 또 만나서 보자. 오케이 박수. 자 우리 모임의 영조대왕님 역시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덕기가 와야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가서 얘기해도 들어요. 우리 외양간 모임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물어보고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진짜 지금. 맞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 우리가 청춘이라는 것은 이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한테 열정이 사라지면은 열정만 살아있으면 우리 청춘이에요. 그래서 멋있다. 항상 건강하게 역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양간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서울 자 우리 자 우리 서경 외양간의 김영철 대표입니다. 한 말씀만 일어나 스탠드업 플리즈. 우리 여왕 목요일 오후에
퇴근하면서 아유 오늘도 하루 끝나는 거라 했는데 아 우리 모임 있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거 아는 순간에 갑자기 활기찬 저녁이 되고 친구들 만나러 오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이고 아 진짜 이런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죠. 우리가 지구의 같은 해에 태어나서 또 농협이라는 데서 역시 대회 쉽지 않았는데 뭐 계속 매년 현호성이 보이잖아. 박수. 아 역시 우리 멋있다. 함께 한번 가자. 함께라니까 잠깨. 나 먹었어. 잠깨래. 잠깨래? 해산했어. 저 영조 대학님은 또 이상하게 또. 함께보다 더 좋은. 함께를. 우리 주자. 61년 전국농협 외양간 친구들은 석영 외양간은 영원해. 우리 남금 회장님 화이팅. 역기야 사랑해. 아이 또 그런 얘기 말. 회장님 사랑합니다. 네, 항상 산을 가꾸고 진기동 박사님이 잘 쓰는 것을 봤는데 오늘 제가 한 바퀴 전체를 쓸어서 맨발걷는 분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신발을 깨끗하게 쓰고 훨씬 맨발 걷기가 좋고 상쾌해집니다. 속에 왼발 어깨가 이렇게 좋은 거 내 마음의 평화도 하고 또 욕심도 내려놓고 아무 일이나 선한 영역으로 영역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